과학기술 규제 과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하기 위한 옴부즈만이 오늘부터 공개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여러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 신준호 과장 연결됐습니다. 네, 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현행법상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연구 성과의 사업화나 창업 이런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제반 규제나 제도 개선 요구를 수렴해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민간합동의 과학기술 규제 개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규제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화나 창업을 가로막았던 그 사례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제도, 또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그 행정 업무 처리에 시간을 많이 쏟음으로써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단계에서도 수면 계속 규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요한데, 이 수소 충전소용 저장 용기가 그 금속 제품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근데 현재 사실 값싸고 질 좋은 복합재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되는 그 수소 충전소 확충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규제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연구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완화되는 이런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지적된 문제점들이 어떻게 좀 개선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12월 달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에서 6개 부처 합동으로 그 연구개발, 또 사업화, 창업,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18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본부처적인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비 집행을 간소화하는 문제, 또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정비 등 11개 과제는 이제 법령 정비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예를 들면 나노제품을 표시한다든가 IT가 융합된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이런 과제들도 관계 부처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제시할 옴부즈만을 이제 오늘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옴부즈만을 선발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공급자 또는 정부 입장에서 이게 간헐적으로 이제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좀 소폭 개선에 그친 면도 좀 있고요. 현장 체감도가 미흡한 면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는 현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이제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전까지는 주로 내부 추천을 통해서 전문가를 위촉했는데요. 한정된 임제풀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 형태로 적임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 이른바 관이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듣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옴부즈만이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네, 그 현장 분야에 대해서 좀잘 알고
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경험 있는, 그러면서도 소위 중진급 인사 위주로 위촉을 할 예정인데요. 예.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3년 이상 기업에서 상근 임직원으로 계시거나 또는 있었던 분, 또 각종 연구소에서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분, 또 부교수 이상의 그 재직이 있거나 하셨던 분, 또 변호사나 변리사 등 7년 이상 있거나 하셨던 사람 등에서 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는데, 앞으로 이 과학실 규제 개선 옴부즈만들은 이제 과학실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창업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에 따라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연 2회 이상 규제 개선의 종합 그 정책 제안 보고서를 이렇게 좀 제출하시는 그런 역할을 좀 맡게 될 예정입니다. 예. 옴부즈만이 선발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현장에 많은 목소리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규제 개선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꾸준한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옴부즈만들의 들께서 그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듣고 개선 방향을 정부에 전달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의 창의성 제고, 또 기술 사업화와 창업이 지체됨이 없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에도 그 일반 국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과학실 규제 개선 모니터링도 구성하고 온라인 규제 개선 창구 또 개설하며, 또 규제 개선 지원센터도 운영해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작업을 예.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옴부즈만 제도가 과학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제도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과학정책과의 신준호 과장이었습니다.